혹시 매번 다이어트 실패하고 계신가요? 이 다이어트가 계속 작심 3일로 끝나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은 다이어트를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선사시대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온 역사 중에서 지금 선사시대에서부터 현대시대까지는 시간이 크게 길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은 선사시대에 머물러져 있다. 자, 그렇다면은 선사시대에서 다이어트라는 것이 과연 생존에 유리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먹는 것이 우리 생존에 유리한 것일까요? 바로 후자일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빨리 먹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것을 참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렇다면은 제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체계적인 칼로리 유지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뒤로 가게 눌리려고 하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선 나의 유지 칼로리를 구하고 그 이후에 그 유지 칼로리보다 500칼로리 정도 덜 먹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은 무작정 적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힘들게 되고 이런 힘든 상황이 지속되니까는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칼로리라는 것을 이제 구하고 그것을 먹는 것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올랐을 때는 아, 내가 이제 칼로리를 이 정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계산이 서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바로 인아웃입니다. 이 인아웃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잘 먹고 있는지 혹은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진 않은지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식사를 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자, 우리 몸에서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네. 그러면은 근육은 뭐야? 내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친구잖아. 그러면 빨리 근육을 풀어서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근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죠. 뭐야? 근육을 풀어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 계속 근육을 쓰잖아. 근육이 내 몸에서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 내가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운동 강도가 천천히 낮아지게 되실 텐데요. 이때 내가 운동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요. 내 운동 강도가 최대한 떨어지지 않게끔 계속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데드리프트를 100kg로 10번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1kg로 10번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되면서 근육량을 이제 써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내 몸이 운동 강도가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니까 몸에서 근육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두 가지 기록하기. 자, 두 번째는 운동 기록하기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